10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4개가 주어지는데 활용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2개만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4개가 제공되는데 네, 보여드리려고 하나만 네, 일단은 꺼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 5가지는 메가박스, 앞쪽에 구성은 이렇게 된 구성은 CGV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빅세트까지 가지고 CGV 콤보고요. 일단 CGV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눈길이 가장 많이 가는 빅세트 피규어와 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피규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빨대 굉장히 길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빨대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분리도 가능합니다. 이걸 뺄 수도 있고요. 다만 스파이더맨 손하고 이 플라스틱 둥근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가 파손이 되거나 할 수 있으니 끊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빨대들을 전부 빼가지고 스파이더맨만 가지고 놀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빼볼까요? 이렇게 빼면은 이것만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서 뭐 어디 벽이나 다른 곳에 두고 뭐 장식을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빨대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각지게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조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정되어 있어서 따로 이렇게 더 굽히거나 할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규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얼굴은 조금 실망스럽죠. 보면 도색 실망스럽고요. 이런데 이염 같은 거 묻어있고 데미지라고 생각하고 뭐 놔둘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발 쪽에 보면은 테두리 여기는 굵고 여기는 얇고 엉망이죠. 이쪽에 뒤쪽으로 볼까요? 뒤쪽에 여기도 색깔이 뭐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 그리고 영화와는 다른 느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좀 미흡하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놓고 보면은 크게 뭐 무리가 없고 자세히 봤을 때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멀리서 놓고 보면은 괜찮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살펴보고요. 발 밑부분, 등쪽, 옆, 손. 손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얼굴, 거미 모양.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컵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컵들 중에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컵인 것 같아요. 일단은 현란하고요. 굉장히 색감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네, 컬러풀하고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라고 되어 있고 마블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보면은 CGV라고 로고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뭐라 적혀 있죠. 네, 2019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앞뒤 그림 똑같고요. 이쪽에도 바이더맨이 와서 거미줄 쏘려고 하는, 날아와서 거미줄 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로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컬러풀하게 멋진 네,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빨대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반 빨대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 꽂아 약간 빡빡하긴 하지만 네, 꽂아지니까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안쪽 열어보면 꽤 깊숙하게 네, 깊이감이 있죠. 일반 타퍼와 일반 컵과 비교하면은 요 정도 네, 사이즈로 좀 큼지막한 빅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플들이 이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전시용으로만 해도 굉장히 느낌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컵만 보자면 빅세트를 좀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피규어를 원한다 그러면은 일반 스파이더맨 팩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꽂아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요. 네.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조절을 할까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놔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 콤보 세트에 있는 컵인데요. 포스터를 한번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 포스터가 그대로 여기에 컵에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붙어 있고요. 뭐 베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런던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빨대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피규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또 뭐가 적혀져 있죠. 문구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Made in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무슨 랜드 기타 이런 글씨들이 새겨져 있고요. 깊이감은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지만 빨대로 가늠하자면 빨대 길이가 이 정도 되니까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뚜껑을 닫으면 뚜껑이 이게 생각보다 좀 닫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닫아줘야지 안전하게 네, 음료를 흘리지 않고 드실 수 있고요. 다음에는 그리고 전시대도 이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전시대라고 부를게요. 전시대인데요. CGV 마크가 새겨져 있고요. Made in China 되어 있고요. 이거 예전에 제가 구매했던 그 전시대라서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네. 모양하고 그런 건 다 똑같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앞뒤로 뚫려 있고요. 그리고 4개니까 총 4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뭐 여기 해가지고 사각형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아래로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은 피규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스파이더맨 피규어. 네. 이게 아까 그 빅사이즈 저 뒤에 있는 빅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뒤에 거미줄도 있고요. 거미줄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썼을 때도
쓸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약간 앞쪽이라서 조금 앞쪽으로 쓰러지긴 하지만, 네. 컵에다가 꽂아두거나, 전시대에 꽂아두면은 무리 없이 서 있고요. 그냥도 서 있긴 합니다. 잘 안 보이죠? 그냥도 위에 놔두면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요. 자립이 가능하고요. 네, 손에 보면은, 네. 웹슈터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미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도, 거미 무늬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물론 영화와 동일한 슈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표현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만족하고요. 얼굴 부분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물론 약간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빅세트보다는 훨씬 괜찮은 피규어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뭐 이런저런 거 써있고요. 마블 스튜디오, 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이렇게 해서 이런 글씨들이 써있네요. 네. 다음은, 네, 닉 퓨리. 눈이 조금, 네, 지몸미죠. 네, 나머지는 디테일하면서 상처가 좀 안 그려져 있지 않은 게 조금, 네, 디테일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뭐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눈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흰자 위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칠해져 있는, 오버스럽게 칠해져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뭐 한 톤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얘는 워낙 이제 검정색을 많이 입고 다니니까요. 네. 닉퓨리는 눈만 제외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네, 흰자가 너무 크게 표현된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좀 삐져나와가지고. 그것만 제외하면, 네, 다른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신발 표현도 괜찮고요. 네. 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게 나와준 것 같아요. 마감은 약간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눈이 계속 거슬리긴 하는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자, 스파이더맨. 네, 영화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부르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네,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선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들은 조금씩 보이죠. 특히 이 피규어의 미흡한 점은 손이에요. 손. 이 손 부분에 보면 약간 이중으로 이렇게 되겠죠. 접합을 해놓은 듯한 그런 접합부가 이렇게 표시가 나고, 네, 살색으로 칠했는데 이게 더 도드라져 보여가지고, 네, 오히려 아예 다 검정색이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저 아래쪽도 보면은 밑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 살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자세히 보면 거슬리긴 한데, 멀리서 보면은 전혀 티는 나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은 피규어 같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앉아있는 포즈라서 그런지 조금 작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포즈는 역시나 멋진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다운 포즈인 것 같고요. 미스테리오. 퀸틴 백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무늬가, 이거 못 봤었는데, 뒤에 무늬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죠. 영화상에서는 이 망토가 조금 더 약간 붉은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금색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금색으로 원래 칠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한 톤으로 그냥 쫙 해버렸네요. 녹색으로. 그거 좀 아쉽고요. 이 얼굴 부분도 그냥 약간 실버 느낌으로 그냥 다 칠해버렸어요.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얼굴을 만들고 거기에 투명한 캡을 씌워서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것도 그냥 느낌적으로만 보면은, 망토가 이 피규어를 좀 살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냥 한 톤으로 처리해서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서 오히려 지저분하게 칠해져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래쪽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무늬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죠. 막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데요. 막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CGV 콤보는 다 살펴봤거든요. 물론 팝콘하고 먹거리에 관한 거는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만 소개를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콤보는 요거 4개, 전시대 4개, 컵 4개, 그리고 팝콘과 음료를 선택할 수 있고요. 빅세트 같은 경우에는 음료 하나와 나초 그리고 팝콘은 이 컵만 한 정도, 컵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통인데 일반 팝콘 통보다는 작습니다. 네, 작은 사이즈의 팝콘과 나초를 제공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3분 정도밖에 제가 여유가 없는데 메가박스 콤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에 따라서는 CGV 콤보와 메가박스 콤보 따로 분리해서 영상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진행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헤이 백털!